이원석 검찰총장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와 화상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선 아동, 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과 영리 목적의 허위 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또 공판 때 허위 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 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.